자,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연약에 쌓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에 대해서 각 복음서에서는 약간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공통점은 그가 사람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며 부인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부인할 때에 새벽닭이 울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는 누구냐?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위해서 뭐요? 죽기까지 하겠다고 공언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정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제자였고 듬직한 제자였어요. 그런 그가 이렇게 어이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자,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 베드로를 비난하고 말할 수 있을까? 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서야만 했는가? 예, 그것은 인간은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러라.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얘기를 하죠.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말 한마디에 그냥 맥없이 자기 자신을 바꾸고 보고 있어요. 예, 가장 용맹스럽던 베드로, 그렇죠? 누구보다도 적과 싸워 이기겠다고 예든 점그 겟세마네 동산에 칼을 휘두렀던 베드로, 모든 이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앞장섰던 베드로, 그 용감했던 베드로는 어디로 가버렸죠? 지금 그 베드로의 모습은 나약하고 피곤하고 슬금슬금 도망가는 베드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베드로는 어디 갔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형편없는 베드로가 여기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베드로를 이렇게 형편없는 비굴한 사람으로 만든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본능이다. 사람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될 때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탓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발휘되어지는 것이 바로 자기 본능이에요.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나 동물이나 모든 것에 역사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위기에 처할 때 무엇보다 자기를 방어하려는 자기 본능은 누구에나 있습니다. 위험에 처하면 자신도 모르게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자기 본능이 발동을 했고,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변모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본능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을까? 예. 뭔가 그렇게 우리는 베드로가 그렇다고 생각해야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뭔가 좀 서운해요. 예. 인간은 자기 본능을 이기게 하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거를 전혀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요, 자기 의지, 자신의 결단과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자신들의 신념, 의지, 이런 것을 가지고 생명을 바꾸기도 해요. 사람 앞에 담대해질 수 있어요. 물론 좋은 의지와 신념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불러보게 되고 큰 꿈을 꾸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을 위해서도 자신을 버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에서도 보면 자신을 갖다가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의로운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그렇게 버리는가? 왜 그는 자기의 보호 본능을 갖지 못한 그 자기 의지와 신념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좋은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존경받고 인정받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 때문에 한다고 하면 그건 자기 자신의 생명의 가치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것을 자기 생명 가치보다 더 귀하게 보고 있어요. 어떤 조직, 어떤 단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무엇인지, 그참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신념, 자기 의지 이런 것 갖고 자신을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그래도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를 버린다. 그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베드로는 자기 신념이나 의지보다도 자신의 보호 본능이 앞선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아, 베드로는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자기 신념, 의지 이런 게 없나? 그래서 그냥 자기 보호 본능에 앞선 것인가? 그럼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능력이 없었나? 세상 조직은 어때요? 세상 조직이나 보수를 위해서 죽기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은 그만한 뭐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그 보수들의 말보다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교훈과 세속의 단체와 다른 점이 뭔가? 예수님의 말씀은 억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유예요. 모든 억압에서 풀어주고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조직이나 단체는 억압입니다. 그리고 공포요. 그리고 거기에는 결박, 꽉 결박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박을 풀을 수 있는 자기 의지가 없게 될 때에, 그럴 때에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모든 결박에서 풀어주신 말씀이에요. 다 풀어주셨어요.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억압, 세상의 조직이나 이런 것에 억압된 사람은 자기의 의지나 결심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버리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자유롭게 이 억압에서 결박에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이 발동되어 버리고 만 겁니다. 세상은 억압과 압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명을 던지게 만들어요. 자, 그럼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럼 순교자들은 왜 순교할 수 있었을까? 기독교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복음은 듣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잡힌 바가 되어야 할 때에 정말 생명을 위해서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은 자유케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고 그말 생명이 잡힌 바 되어질 때에 내 생명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순교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생명이 잡힌 바가 되고 순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생명이 잡힌 바된 사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진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줄 알겠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는 것.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또 성령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으로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났지, 그 말씀의 깊이와 의미와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기다려라. 정말 그들은 예수님 명령 따라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지 10일, 그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 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어요. 이번 주가 성령 강림주일인가요? 사실은 6월 14일이 오순절 성령의 날이 되는데, 우린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일이 다음 주인가 이번 주인가 될 거예요. 자, 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변화됐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부딪혔을 때다 숨고 두렵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떨었지만 한 사람도 제자 한 사람도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겁 많고 했던 그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 예수님의 길을 뒤따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만 들었다고 해서 그 의미를 다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와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도 성령 받기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 인도함이 있어야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기 전에는 인간의 자기 보호 본능, 인간의 본능으로 자신을 감춰요. 그러나 성령 임하게 될때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깊고 오묘하신 섭리와 뜻을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될 때에 그들 속에 새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죽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베드로의 후회를 봅니다. 자,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자신이 나약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비록 나약함 속에 있는 인간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그는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등 뒤로 하고 나가버렸어요. 자신이 잘못과 실수를 깨달았어요. 자기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의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만일 이때에 가르친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했다면 그는 돌아왔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한 부인 속에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왔지만 가르친다는 모든 걸다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를 않았어요.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큰 차이가 있음을 볼수 있어요. 베드로는 말씀을 생각하고 돌아섰지만 가르친다는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았겠어요.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판단과 자기 도덕적 양심과 가책을 가지고 자신의 길로 간 겁니다. 한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 깊은 나락에 떨어져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었지만 한 사람은 어때요? 말씀을 생각하고 돌아왔고 한 사람은 말씀을 못 듣고 자기 길로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의지가 약하고 자기 본능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드는 자는 생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도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어때요? 자기 본능, 자기 의지, 그리고 자신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곧 사망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귀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육신의 연약에 쌓여 있지 않고 언제나 강한 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 편견 속에서 인간의 멸망의 길로 가고 말 겁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시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거나 자기 본능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의 권세를 이기고 강한 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